와. 안녕하세요. 예. 반갑습니다. 여기 지금 어떤 곳이죠? 아, 여기는 바나나 농장입니다. 바나나 농장이요? 네. 와, 안 그래도 저희 우리 동생이 네.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제대로 왔네요. 아이고, 잘 왔어. 네. 바로 따서 먹으면 되는 거죠, 이거? 네, 그게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이것은 좀 후숙 과일이라서 이걸 수확해서 약 4일에서 일주일 정도 후숙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. 국내산 친환경으로 재배한 바나나는 껍질째 먹어주는 것이 영양분을 바나나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. 수입산은 방부제 처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닭들이 있어요. 벌레도 잡아먹고 그렇게 닭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약을 하면 못 살거든요. 그래서 너도 앞으로는 까서 먹지 말고 껍질째 먹어야 돼. 와. 자. 하나 더 가. 맛있지? 다 먹었다. 맛이 어땠어? 기가 막히네요.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. 아, 저 안 먹어도 돼요? 아니, 한번 드셔보세요. 건강을 위해서. 좋아, 좋아. 아, 좋다. 이 그 아이스크림 콘 네. 그걸 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네. 이 바나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고충을 위해서라도 네. 하, 좀 한번 따봐야 되겠습니다. 이리 올라오세요. 더우세요. 많죠. 아 바나나. 어떤 거 그러면은 지금 이거 수확할 수 있나요?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제가 또 신의 손입니다. 제가 진짜 그 타고난 아, 또 일꾼이라서. 무게가 네. 약 4, 50kg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. 무거워서 안 됩니다. 안 되겠네요. 예. 우연찮게 이제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게 됐어요.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이야,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, 어른들도 마찬가지. 너무 와 소리 하는 게 정말 내가 어렵게 키웠어도 이게 참 힘들게 키웠어도 좀 그 뭐라 할까 만족감 뭐 이런 게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체험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아, 일단 우리 친구 여기 고슝이한테 인사 한번 해줘요. 안녕. 응. 악수 한번 해주고 한번 안아줘. 한번 안아줘. 되게 소중한 고슝이니까. 조금 전에 바나나 직접 보고 왔는데 어땠어요 느낌이? 특이했어요. 어떤 점이? 약간 꽃 부분 만졌을 때 약간 바삭바삭했고 그 바나나 껍질 부분 만졌을 때 약간 부들부들했어요. 저기 뭐 타가지고 위로 아래로 하는데 따뜻하고 여기 타는데 언니가 밀어주니까 시원하고 이랬어요.
오늘 피자 만들기 하러 왔죠? 이제 야채랑 썰어서 이따가 바나나랑 올려서 맛있는 피자 만들어 보게요. 네. 안 만들고 계속 먹고 있어요. 네? 응.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이 정도. 너무 맛있어. 사이사이에 또 쳐. 어떤 맛이었길래 그렇게 계속 먹었어요? 달콤한 맛? 달콤한 맛. 평소에 뭐 좋아하는 뭐 버섯, 다 양파 잘 먹어요, 평소에? 평소에는 안 먹어요. 아, 오늘은 어떻게 먹을 거예요? 아, 오늘은 다 먹어야죠. 맛있게 먹어요, 그러면? 네. 파이팅! 네. 아버지 오늘 오셔가지고 바나나 직접 맛보시고 피자도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평상시에 이제 할 수 없었던 체험들, 그다음에 평상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바나나를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어서 아주 매우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